영어 긍정적 강의 21, 22강 시작하겠습니다. 21강 비설소설분이라 사람과 살아야 질 것이 아님 말을 여인설법 챕터 21 It's not to be spoken and spoken Dharma talk, it was all this 서양에서 이제 법문이라고 그러면 담마 토크라고 그래요. 담마 토크. 테라바다 에서는 이제 담마 토크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산스크리트는 다르마 토크, 담마 토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이제 뭐 서양에도 불교가 전해진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서양에도 조실도 있고 뭐 회주 조실 뭐 고승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설법해요. 아주 보면 대단합니다. 뭐 이론적으로나 무슨 뭐 빨리 산스크리트 뭐 티베트 다 잘하고 이러 뭐 중국어 한국어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뭐 주장자까지 들고 아주 그냥 선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에서 불교가 중앙아시아로 또 전해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 스님들이 또 한동안 불교를 이제 전파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실크로드 뭐 오아시스를 거쳐서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또 중국에서 불교가 뭐 수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또 고승들이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게 이제 불교가 한국에 전해지고 일본에 전해지고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그 도인이 나타나고 또 고승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잘 모를 것이다 이러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이론적으로 다 배우고 실제로 뭐 참선도 하고 정근도 하고 주력도 하고 해서 대단해요. 지금 서양에도 고승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서 또 배워야 할 그런 지금 역전이 지금 역전의 역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마 토크라는 거는 이제 그 영어권 사람들이 이제 법문 설법을 담마 토크라고 한다. 수보리야 여 무리 여래가 자학 신념호대 아당 유 소설법이라 하라. 막작 신념이니 수보리야 너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여래가 내가 마땅히 말한 바 진리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 말라. 수부띠 Do not say that it occurs to the Tathagata. I have spoken Dharma. Do not compose this thought. 아이고 약이니 언 여래가 유소설법이라 하면 즉이 방불이라 불능해야 소설권이라. 왜냐하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진리의 법을 말한 바가 있다 한다면 이는 곧 여래를 비방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니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Why? If someone says the Tathagata has spoken Dharma, then this is like slandering the Buddha. Because my teachings have not been understood. 수보리야, 설법자는 무법가설을 시명설법이니라. 수보리야,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진리가 없음을 말하는 것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진리란 것도 하나의 뭐 이름에 불과한 것이고 어떤 그 진리 그 당체를 진리의 어떤 그 근본, 그 진리의 모습을 어떻게 사실은 뭐 말로 표현을 하는 거지만은 100% 그 어떤 경지를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부띠, one who speaks Dharma is unable to speak any Dharma. And it is thus called speaking the Dharma. 그러니까 누가 뭐 그 법을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그 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이 시에 해명 수보리가 백불원 하사대 세조나 파유 중생이 미래세에 문설 시법하고 생신 신부일까?
불온 하사대 수보리야. 피비중생이며 비불중생이니. 하이고 수보리야. 중생 중생자는 여래가 설비중생일세 시명중생이니라. 그때 이제 해명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제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다음에, 이 다음 세상에 잠옷 어떤 중생이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낼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저들이 중생이 아니면, 수보리야, 중생이다 하는 것은 여래가 중생이 아닌 것을 이름하여 중생이라 했을 뿐이기 때문이니라. At the time, living wisdom, Subhuti addressed the Buddha, saying, Bhagavan, will there be sentient beings in the next era who will hear this spoken dharma and give a rise to a mind of a belief? The Buddha replied, Subhuti, there will be neither sentient beings nor will there not be sentient beings. Why, Subhuti, the sentient beings that the Tathagata speaks of not sentient beings and others called sentient beings. 여기서 이제 그 뭐가 저기 뭐야 그 sentient beings가 나왔죠. sentient beings 중생이라고 그랬죠. sentient beings 센션 어떤 감각 있는 존재들 이걸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을 이렇게 표현한 게 일체 중생을 또는 이걸 갖다 living beings라고 그래요. living 살아있는 예?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 갖다가 sentient beings라고도 하고 living beings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은 또 어떻게 이걸 이제 또 표현하시냐면 종일 담공 종일 담공 하루 종일 공을 얘기해도 불설일자 불설일자 한 글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루 종일 공을 얘기해봤자 야군 유설 야군 유설 즉방 열애 고로 수지 이 비설 소설분이라 소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종일 이 공 있지 않습니까? 공. 예? 색격 시공할 때 공을 이야기해도 입으로 아무리 공을 얘기해도 한 글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만약 사랑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므로 비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비방. 뭐 공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공 또리는 체득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이제 입으로 물론 뭐 문자로 이제 얘기하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어떤 그 공의 진리 그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또 21강도 이제 작고 22강 들어가겠습니다. 무법 가득뿐이라 무법 가득뿐 법은 가히 얻을 것이 없음 그랬거든요. 법은 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름이지 뭔가 이렇게 어떤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진리는 얻을 것이 없다. Chapter 22. Dharma has nothing to gain. Nothing to gain.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불교에서
무슨 전법을 하고 스승이 제자에게 이제 법을 전한다고 그러지만 뭐가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민이라고 그러지. 시민 마음 신자 이거 도장이라 할 때 인자 있죠. 시민 이걸 이제 마인드 실이라고 그래. 마인드 실 도장을 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맛 실이라고 그러지. 단맛 실 마인드 실인데 이거는 뭐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도장을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이제 전해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러니까 the truth has nothing to gain. 진리라고 하는 것은 즉 불교에서 말하는 다르마라는 거는 이제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눈에 드러나게 무슨 형체가 있어가지고 그걸 뭐 얻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수보리아 백불은 하사대 세조나 불이 더 간역 따라 삼막 삼보리는 이 무소등냐니이다. 불어나사대 여시여시하다. 수보리야 아어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에 내지 무유소복하득일세 시명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니라.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제 사례였습니다. 백불원 하사대 그러면은 부처님께 이제 말 사례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흰백자지만은 이거는 이제 사례를 뺏자 사례 뭐 이렇게 여쭙는다 뭐 사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전에 어떤 누가 불교를 잘 모르는 분이 뭐 하얀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웃음거리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한문을 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아뢰 백자거든. 아뢰 사례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박 삼보리를 얻으신 것은 얻으신 것이 없는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수보리야 내가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라 함은 내가 어떤 진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는 경계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안욕따라 삼보리라 이름하였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지 어떤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은 무상 정등 정각이지만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부띠가 이제 에스크더보다 에스크더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이제 에스크란 말도 에스크라고 그러지만 브리티시 영국 쪽 사람들은 동남아 이런 데는 아스크라고 그러거든. 아스크. 그렇게 이게 아스크라고 표현을 하면은 영어를 뭐 잘 못 어떻게 이상하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미국식 우리가 영어를 배우니까 이제 이걸 에스크라고 하지만 영국이나 뭐 중동 유럽 이런 데서는 아스크라고 그러거든. 아스크. 수부때 아스크다 보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이제 발음을 해야 되겠죠. 미국 사람 만났을 때는 뭐 에스크라고 하고 또 유럽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만났을 때는 아스크라고 하고.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 아프터 서비스 그러잖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AS. 미국 쪽 영어는 애프터 서비스라고 그러고 유럽 쪽은 아프터 서비스라고. 반가워. 그리고 또 영어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또 인도 영어 뭐죠? 중동 사람들 하는 영어, 동남아시아 사람들 하는 영어, 이게 다 알아들어야 돼요. 불교 하려면은 다 알아들어야 된다고, 이게. 미국식 영어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이게 다 알아듣고, 이게 알아듣고 또 얘기하고. 바가와, 니스더 부달스 어테인먼트 오브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 Actually, it was attainment. Thusly, Subhuti, with the regard to my Anuttara Samyaksambodhi, there is not even the slightest dharma of Anuttara Samyaksambodhi, which may be grasped. 여기서 attainment라는 게 나오죠, attainment. 예. 뭘 이렇게 득도하다, 도를 이루다 할 때는 이제 이렇게 attainment. 이런 이제 말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아 백불어나사대 뭐였어 이거 했나? 이게 지금 그만있어 22강이지 이게 22강 22강 그만있어 이거 다 22강 22강 이거 이제 끝났구나. 끝나고 여기 또 이제 뭐야
그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또 이것을 무상정지 실무소법. 실무소법에 무소법 법무소득 무소득 응? 무소득 정변여견 정변여견 고로 수지 이무 법가 득분 그랬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무상정지란 건 위 없는 바른지에. 그러니까 무상정지가 뭡니까? 안욱따라 삼박삼불이에요. 무상정등 정각을 말하는 거예요. 위 없는 바른 지혜는 실로 적은 법도 없으며 뭐 크고 적은 법이 없다 이거죠. 법도 없는 바가 없어. 바르고 두루하고 정변 바르고 두루하고 분명함으로 이제 제목을 무법 가득분으로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